좀 과감하게 돌아주면서 자기장 맞으면서 진입했는데 자기장이 뚫을 수 없는 약간 극강의 방어도를 갖춘 그런 자기장이 그렇죠. 나오면서 좀 힘들었는데 뭐 어쨌든 첫 번째 비행기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네. 봤을 때는 그리핀 입장에서 너무너무 기분 좋은 비행기 방향이 나왔어요. 예, 지금 그리핀 선수 내릴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코칭기 쪽을 지나갑니다. 야스날까지 가거든요. 그리핀은 프리모스크가 랜드마크인 팀이죠. 네. 그리고 네. 포친키는 엔투스의 것이고요. 맞습니다. VSG가 꺾었죠. 네. 내렸고 그리고 젠지가 없기 때문에 뭐 편하게 월드클래스 강남 쪽으로 가고 있고요. 네. 자 위로 올라간 상황에서 프린스게이밍 선수들이 지금 내렸고요. APK예요. 아프리카 프릭스도 내리기 시작합니다. 네. 뮤타 파워로 가겠죠. 네. 아랫방향으로 지금 이동 중이고요. 커드로 선수들도 쉘터 쪽 인디고 선수 내려서 내리자마자 촬영 확보를 하고요. 인디고 선수가 경기력이 절정이었다가 네. 어느 순간에 좀 슬럼프 아닌 슬럼프? 네, 그런 느낌이 드는 경기력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네, 근데 요즘은 다시 우리가 아는 그 네. 네, 엄청난 예전. 경기력의 인디고로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오! 야스나야 자기장. 요, 이거 북동쪽으로 네. 좀 잡히면서요. 보통 통계상 봤을 때는 서번이 슈팅 레인지 쪽으로 많이 잡히긴 했는데 네. 이번에는 어떨지. 그렇죠. 이렇게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자기장이 중요해져요. 맞습니다. 네. 네. 어느 방향 쪽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이전 시간 좀 움직이는 선수도 있고요. 그냥 따보는 거죠. 기존으로는 네. 예, 어림도 없죠. 네. 그렇죠. 내리는 거 보면서. 이게 또 욕심이 생기거든요. 네, 그렇죠. 저게 또 왠지 오늘은 될 것 같고 헤드가 몇 발 또 들어가게 된다. 네. 네. 짜릿짜릿하죠. 낙하산이 끊기면서 바로 네. 1점이라서.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노려봤는데 잘 안 됐고. 네. 네. 실제로 뭐 쉬는 시간에 하이라이트 보시면은 뭐 M2-4로 아이언 사이트 딱 한 번 네. 당겼는데 우바를 잡아냈던 네. 그 장면이었던가요? 네. 그것도 네. 손맛을 느끼면서 딱. 스페로브 선수예요? 잊지 못하죠. 일기장에 네. 쓰고 자야죠. 그럼. 언제나 SR에 관련해서는 꼭 손맛을 언급하세요. 그러니까요. 선수는 손맛을... 손맛 때문에 쓰는 네. 게 아닌데. 그렇죠. 있으니까 네, 지금 상황에서. 필살기 같은 느낌으로 네. 쓰거나 아니면 그때는 그 총이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쏴본 건데. 없어서 이제 많죠. 네. 사실 뭐 실제로 플레이할 때 손맛이 엄청난 건 맞으니까. 네. 네. 확실히 동의하는 그렇죠. 부분도 있습니다. 한방한 한 방에 터졌을 때그 짜릿함이 네. 충분히 있거든요. 본인의 가치를 또 올리는 방향이 될 수도 네. 있거든요. 네. 쾌감 보이라고. 그래서 예. 항상 보면은 쾌감을 그렇게 좋아하신다. 네. 그 뭔가 아, 지성 해설위원이 네. 손맛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음식점을 가거나 어디 가도 예. 음식점에서 손맛 국밥을 예. 음미하는 사람 예. 처음 봤어요. 그거를 먹을 때도 음미하면서 먹어요. 국밥 국물을 먹는데 저를 예. 그냥 막 퍼먹거든요. 근데 좀 약간 네. 빨아 먹어요. 네. 그러니까 국밥을 그렇게 이렇게 먹으면서 약간 하면서 이렇게 먹는데 이렇게 뭐 음미를 아, 하는 거 보고 와 진짜 예. 대단하다. 그렇죠. 예. 역시 분석가다. 예. 네. 그런 이것도 분석이거든요. 그렇죠. 네. 선수들의 게임을 바라보는 거랑 좀 비슷한 예. 그런 네. 행위죠. 네. 네. 손맛이 중요한 건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네. 볼 때마다 놀라고 저희가 좀 배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네. 네. 폭시 선수예요. 네 오늘 또 배우는 거 맞아요. 아 전 진짜 아 이런 건 하지 말아야겠다. 아 이건 좀 아니다. 네. 음미에서 먹는 거는 옆에서 네. 맞은편을 바라본 네. 입장에서 아, 저건 좀 아닌 것 같다. 좀 불편했어요. 예 네, 불편해가지고 네. 저희가 국밥을. 네 그 다음부터는 네. 국밥 먹으러 안 갑니다. 네. 프린스 게이밍이에요. 네. 네 오늘 프린스 게이밍. 에게는 굉장히 좀 소중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거든요. 현재 프린스 게이밍이 오늘 경기 치러지기 전까지 21위였어요. 네. 16위 안에 못 들었습니다. 오 소리? 예, 이거는 A 연습. 네. 네. 싸보는 거죠. 가짜 야스나야를 네. 점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야스나야 쪽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여기 하민 선수입니다. 질러서 본대와 합류하려는 네. 생각이 아닌가. 근처 다른 팀들이 아니면, 없어요. 네. 프린스 선수와 뭐 같이 갈 생각인가요? 여기 좀 내려서 한번 막 쏴보고 안정적으로 파밍할 수 있는 상황. 프린스 선수가 계속해서 파밍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네. M16. M16이라. 아. 네. 그렇죠. 황금색 총이죠. 네. 저게 딜레이 간격이 그렇죠. 딜레이 간격이 패치되기 전까지는 네. 모든 유저들이 기피하는 네. 총.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그렇게 심하게 너프를 했을까요? 네. 가끔 궁금하긴 해요. 네.
또 옛날에 저 M16, 너무 좋긴 했지만 네, M16에 막 8비율 달아서 네. 막 DMR 오우. 대용으로 쓰기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때 당시에는 옛날이죠 뭐. 네. 옛날에. 스타덤 e스포츠 정동 선수도 이동 중이고요. 그래피는 196점 기록하고 있고 엔토스가 148점. 전진 오늘 경기 네. 없습니다. 네. 라베가 111점. 전 버전입니다. 네. 네. 선수들의 그 경기에는 아직까진 적용되지 않은 버전이에요. 엠포 네. 더프나 뭐 베릴 상향이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라이브 버전과 네. 똑같이 적용시키지는 않았고요. 네. 엔토스 선수들이 지금 이동 중인데요. 월클이 한번 노려보는데 거리가 꽤 있고요. 네, 강남 쪽에서 오른쪽으로 뻗어나가는 그 여의도로 이어진 다리 쪽을 틀어막기 때문에 엔토스 입장에서는 이게 고민될 거예요. 로족 다리 쪽으로 한번 선회해서 올라가야 되나? 혹은 이제 학교 쪽으로 선회하면서 그냥 자기장을 한번 기다려야 되나? 예, 뭐 그런 생각을 네. 품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거듭 강조드릴 수밖에 없는 게 두 번째, 세 번째 자기장이 중요합니다. 이 영구도에서. 맞습니다. 예, 네 번째 이제 물을 피해가는데 오묘한 위치에 또 이제 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쪽 지역을 피해가는 자기장이 어떤 형태로 걸리느냐에 네. 따라서 많은 팀들의 운영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요. 로족 능선 수탑, 쪽. 네. 수탑 능선 쪽으로 올라와서 로족을 바라보고 네. 일단은 맞은편도 보고 시야 체크. 주변 체크하죠. 네, 돌산 쪽. 네. 진출하기 포레스트가 위해서 있어요. 정찰하기 위해서 올라왔던 곳이죠. 네. 네. 그래 주변 확인하고 좀 빠져나가는데 포레스 선수는 반대쪽 이동합니다. 자기장 쪽으로 들어가는 팀들이 계속 지금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이안로기 볼때 대바 선수예요. 이거 맞는 줄 알았어요. 네. 근처에 오피지 선수도 오오. 있거든요. 저 멀리. 자 이거 여기까지 들어왔고 팔각정. 자, 컨테이너의 안에 쏙? 예 그렇죠. 네. 네. 좋아. 이런 여기다 안에 예. 넣어놓고 지금 보호까지 안락합니다 이거. 네. 근데 이거 회전 잘못하면 예. 네. 시간이 꽤나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잘 나갈 수 있도록 여기서 위치를 좀 잘 해놔야 돼요. 뒤로. 이거, 예, 그게 예. 아 이게 참 뒤로 그냥 아예 나가던가 예. 처음부터 뒤로 뒤쪽으로 진입을 하는 걸 네. 해야 되는데 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에 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고 저 여기서는 예. 아, 조금 좀 있어요. 계속 쏘거든요. 네. 좁아서 이게 되려나 모르겠어요. 네. 되게 시간이 오래. 네. 그렇죠. 이게 좀 방향 바꿔주고 되게 됩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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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꿨어요. 차랑 됐어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저걸 그렇죠. 영원히 반복하면 돼요. 아,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조금씩 아무리 좁은데여도 영원히 반복하면 저렇게 네. 돌려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수보 해설의 경험담인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차가 없어서 생생. 네. 그러니까 아니, 오, 그 오토바이로 했었죠. 예, 오토바이로 제가 했을 때 되게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거든요. 네. 자 그래도 빠르게 좀 위치를 바꿔주면서요 네. 나가기 쉽게 했습니다. 아, 저는 실제를 얘기하신 줄 알았습니다. 네. 제가 차가 없어갖고. 그 원리와 똑같다는 네. 말씀을 네. 드린 거고요. 네. 그렇죠. 운전면허는 있잖아요. 있죠. 네. 네. 장롱면허. 네. 네. N. 네. 아 아프리카 플렉스. 이제는 다시 한번 옛날 오. 명성을 드높여야 될 시점이 네. 아닌가 싶은데 너무 경기력이. 좀 많이 떨어졌다고 교전 생각하거든요. 기세가 굉장히 죽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폼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원래 경기력이 안 나오면요. 이게 선수들도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이 이제 팀원에 대한 뭐 불신, 좀 팀워크가 네. 좀 저해된다든지 뭐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힘들어지죠. 네. 의심과 불신. 네. 네. 박상현 캐스터가 되게 좋아하는. 네, 그 하다 보면은 이렇게 뭔가 잘 안 풀리게 되면은 네. 보통 이제 이게 또 남 탓을 하게 되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오, 왜요? 자기장, 자기장. 네. 그런데 아프리카 프릭스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온 것 같은데요. 자기장이 바뀌고 네. 야스나예요. 이러면 경찰서는 들어갈 수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경찰서 오른쪽에 있는 차고집 그리고 3층 집을 먹어야 됩니다. 경찰서 네. 되게 좋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 네. 네. 야스나 동쪽 네. 비어 있어요. 경찰서가 최고인데. 맞습니다. 경찰서하고 그. 박물관 고라인 하늘 정원도 네. 괜찮은 선택이 네. 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 선수들이 지금 비집고 들어오는데 이번에도 그리피는 가장 지금 늦게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안전하게. 네. 말씀해주신 대로 가장 늦게 저 자기장을 보면서 늦지막히 들어오는 그리핀이고요. 부엘로기 볼리는 경찰서로 질러보나요? 네, 이거 들어갔는데 질렀네요. 야. 히카리. 자 여기다 여기가 가장 좋다. 주변에 차량 세워놓고 안에 들어가면서 시야 확인하고 여기 지키자는 그 계산이 떨어졌고 근데 저는 좀 아쉬웠던 게 프린스 게이밍이 애초에 야스나의 주인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를
그냥 비워버린 건 좀 아쉽긴 합니다. 네. 이 명단을 그래 양쪽까지 좀 가져가는 상황이고 리얼리티 플레이는 뭐 들어오는 거 막 쳐내고 있고 네 쳐냅니다. 차 밟고 쳐내죠. 네, 이걸 못 오게. 담원 게이밍은 차 그냥 여기다 숨기고 그냥 엎드려 있을 요량이죠. 네. 여기가 약간 움푹한 지형이기 때문에 네. 근데 저 지역에 자리 잡은 팀들은 대부분 최후가 안 좋았어요. 계속 네. 그 자기장이 잡히지 않는 이상 네. 굉장히 좀 얻어맞으면서 네. 게임을 플레이해야 되기 때문에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서요. 네. 그리고 야차 선수가 있는 왼쪽 구덩이에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죠. 네. My name 인트. 자 OPG와 싸움 지금 시키 누웠고. 자 OPG 시키 누웠어요. 인파이팅에서는 그래도 조회가 네. 있는 팀. 자 인트. 자 아, 덤보가 클리프. 차단하면서 장클로. 인트. 덤보. 자 메소드 남았습니다. 메소드만 남았어요. 메소드. 그런데 메소드. 자 이거 확킬 났고요. 오 메소드. 오 예. 체력 지금 빠진 상태에서 위치 브리핑 끝났고. 아 근데 이거 갇혔죠? 예 체력이 많이 빠진 상태라는 거 알아서 좀. 네, 힌트 선수 틈 쏙 오 파밍 추가 파밍 해주고 수류탄 가져갔어요 방금. 네 그리고 여기 쪽창문으로 던져 주고 좀 끝낼 생각이거든요. 또르르 아 집어넣었어요. 아~ 네 어? 이거는 어 문닷 예. 예 문닷으로 막았어요. 예, 그렇네요. 메소드 아~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가 좀 됐거든요. 자폭이 어? 네, 아이고 자폭이 네. 아, 네. 이게 방비하는 수류탄을 본인이 네. 뿌렸는데 본인이 네. 거기 위에 가서 그렇죠. 네, 연막탄이 깔려 있어서 사실 분간하기 네. 쉽지 않았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수류탄으로 지금 마무리가 된 그림이고요. APK가 좀 바라보고 있는데 맞은편에 라파엘이 있습니다. APK가 자리 잡고 있는 지역도 되게 명당입니다. 아 그렇죠. 네. 위쪽에서 찍어 누르는 플레이는 거의 네. 불가능하고 본인들이 자리 잡은 위치에서는 아래쪽을 보면서 계속 편하게 예. 적에게 네. 사격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네. 그리고 야스나야와 저 지금 APK가 자리 잡은 명당의 그 연결 관계를 생각해 보면 야스나야에서 저쪽으로 진출하는 건 좀 힘들어요. 아 그렇죠. 예. 오히려 APK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데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우리 쪽에 한 번만 걸려라고 생각하고 있지 네. 않을까. 야스나야의 북쪽. 자 이제 줄어드는 상황에서 자기장 자기장. 네, 지금 월클이거든요. VS전이 맞닥뜨렸습니다. 월클 준. 오. 멘토리 일단 소위 말하는 양념을 해놨고 그 다음에 네. 천천히 요리를 시작하는 VS진데요. 위로 던져줍니다만 뒤로 좀 물러섰고요. 예, 위키드 선수도 각을 살짝 바꿔주면 이쪽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폭시. 이거 인서클 전투가 됐어요. 맞습니다. 한여 선수인데요. 오. 와. 기절을 해도 폭시 선수가 아직 확실히 안 가는 네. 자리. 리드샷. 오.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대미 들어갔거든요. 예, 그렇죠. 위키드 선수가 여기서 결정력 있게 해줬어야 했는데 네, 깔끔하게 잡아냈고요. 헐크. 자 이러면 수류탄이 오. 네. 자 근처 쪽으로 갔습니다. 다시 한번 준 선수의 수류탄 좀 짧았고요. 위 하나 더 있나요? 그리고 도달가는 네. 채빈 선수. 와 이거 채빈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인파이팅 다시 한번 시도. 네. 폭시 아직 기절 상태예요. 멘탈 선수님 위치 바꿔주고 있고요. 혹시 이번에는 하냐? 화킬 냈고 세 명 남았습니다. 자, 세 명이라서 도주를 시도하나요? 어? 네. 앵그리 선수 자 끊어내고 있는 위키드 화킬까지. 이 멘털 선수의 이 베이스 캠프를 노리는 이 침투 자체는 좀 월클 입장에서는 기습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냐 선수 지나가는 거 노리면 멘탈 선수거든요. 아 바퀴를 한번 노렸던 것 같은데 방금. 그러게요. 자 연기. 잡아내지 못했지만 빠져나오고 있어요. 그 순간에 바퀴를 노리는 듯한 네. 네, 바퀴 지금 데미지가 살짝 들어가네요. 자 그리고 그리핀이 인서클을 외곽 쪽이긴 하지만 또 절묘한 타이밍에 슥 했습니다. 오 원더 여우굴? 네. 그리고 또 시작인가요? 네, 네. 여기 들어가는 선수들 또 노렸어요. 여기서 싸움 펼쳐주고 있는데요. 역시 화킬까지 냈습니다. 여기 안에 지금 커드로님 싸우는 상황에서 문 앞에 디락스 선수가 있고요. 아 야차 정리됐어요. 와 이 스타단이 무너지는데요. 카샤 선수 화킬까지 냈습니다. 와 네, 하나 뛰어내고 디럭스가 그냥 안 가요. 그렇죠. 라베가 저 위에서 아키 서팅과의 대결. 정강이를 때렸고 네 방향 좀 바꿔주고 있고요. 집안에 큐리어스 여기는 쿼드로 화킬 냈고 램바 선수가 아 여기 빨리 정리가 돼야 되나. 이거 정동 선수가 좀 정리해주면서 자 이번 싸움 이겼고요. 여기 예. 라베가 네 자 아키 서틴 선수가 지금
어우 정리 됐습니다. 예, 라베가가 깔끔하게 네. 정리. 어쨌든 좋은 라베가 자리. 라베가 진짜 예. 네, 잘 싸워요. 지금 선수들 리베딩 되고 난 이후에 교전 능력이 뛰어나졌습니다. 그렇습니다. 4킬 올렸는데 지금 아무런 데미지가 없어요. 네. 기절 한번 당하고 말고. 그렇죠. 선수들 교전에도 자신감이 있고요. 그 싸움에서 밀린 장면도 잘 없어요. 그렇습니다. 스타덤이 이쪽을 빼앗았고 OPGG가 그 틈에 이쪽까지 잘 방비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 엔투스가 이 두 팀의 킬록을 제대로 읽었다면 언더 선수가 있는 곳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네. 나오는 거 다 받아 먹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수의 차량을 이용해서 저 야스네아 위쪽에 그 밀밭에 촘촘하게 박혀 있는 7개의 전신주가 있거든요. 대형 전신주 그쪽에 주차를 하면은 버틸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받아 먹지 않고 그냥 엔투스! 갑니다 일단 엔투스. 자 가다가 지금 차 세워놓고 근데 여기, 자 중간 내렸거든요. 예 여기서 이제 인디고 밀밭 쪽. 네. 어 근데 전신주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자 저는 밀고 들어왔는데 아이고 터져요. 도전인데요 이건? 네 지금 내려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주변에 캐 선수가 안 되죠. 경찰서 네. VR로 기분리 멀리서는 봐주고 있기 때문에요. 이건 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아, 이 OPGG를 좀 잘라내고 그 다음에 한번 시간을 좀 최대한 활용해보는 게 어떨까 싶었는데 역시 자리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자기장이었기 네. 때문에 일찌감치 승부를 건 것 같습니다. 인디코 선수가 지금 혼자 남은 상황이고요. 자기장 그 끄트머리 쪽 주변에는 두 팀이 있어서요. 또 이게 살아서 좀 떠나가는 네. 게 좀 쉽지 않고요. 그러니까 경기력이 좋은 팀들도 좀 아쉬운 장면을 보여줄 때 플레이를 보면 그러니까 시간을 빡빡하게 쓰는 느낌이 좀 아니에요. 네. 네. 너무 좀 성급하게 들어가는 것 같은. 네. 네. 스페로 선수가 좀 싸주고 어제 딱 다나와 e스포츠가 그랬었거든요. 네. 아. 오제네투스 방금 플레이도 조금 아쉬움이 남았고요. 네. 인디고가 살아있긴 하지만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졌습니다. VSG가 3킬, 자 라베가가 지금 6킬. 그리고 미니맵 중심에 아프리카 프릭스가 먹고 있는 집한채 그리고 경사가 저 있어서 저희가 리드샷 때리기가 참 좋아요. 여기서는 이제는 아프리카 프릭스가 한번 자존심을 되찾아야 될 네. 순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를 낼 수 있는 그 기회 아직까지 캘 수는 없거든요. 지금 외곽 쪽을 크게 돌고 있는 라베가인데 그쪽 지역에서 또 다시 내려오면 그리핀이 자리 잡고 있어서 네 글쎄요. 자 북쪽에 자 이제 끄트머리 좀 지나서 그리핀 선수들이 위치를 잡고 있고 여기 자 환희다가 자리 잡고 있고 VS 3킬 라베가 봅니다. 출발할 때 네. 출발할 때 출발할 때 와! 멘털 위키드! 이거는 진짜 좋아요. 소위 말해 꽁킬이죠 꽁킬. 네. 기다렸다가 지금 끌어먹으면서 나라까지 이거는 진짜 라베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정말 깔끔하게 라베가 선수들을 끊어냈습니다. 아무래도 그 본인이 먹고 있었던 자리에서 내리막으로 가게 되면 주도권을 완전히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크게 한번 회전을 했던 건데 VSG와 그리핀에게 턱하니 막혀, 네. 막혀버렸죠. 그러면서 그리핀은 들어가고 있고요. APK 선수들과 맞닥뜨린 상황이거든요. 이거 그리핀, 자, 네, 그리핀과 APK의 맞대결 네. 이거 야! 레이닝의 어? 자리를 몰랐거든요. 야! 레이닝의 자리를 몰랐어요. 레이닝 하나에 그거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아수아 선수님 네. 받고 그래서 레이닝한테 뒤통수 맞았거든요. 던져줍니다. 저걸 잘라줄 수 있냐. 자 여기 수류탄 한번 들어가나요? 전투구도에서 가장 중요한 그림이에요. 네. 야! 레이닝 잘라줬어요. 야 이거 나나가 예. 네. 깔끔하게 잡아내면서요. 레이닝 기절. 자 댕채도 어, 킬로그 댕채가 네. 비스트리 했네요. 맞습니다. 환희 선수님 끊어냈고 해우소 금방이었던 것 같죠? 네 고생 좀 써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군이 창고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차량이 있거든요. 자, 필 만나도 그리핀을 만나서. 네. 오 맥조라. 이런 싸움에서 오 나나 끊어주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 기회. APK가 직접 만드나요? 그리고 금연 기절 중. 예, OPGG가 좀 북상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네. 띄고 있는데. 자 이제 바뀌었습니다. 야스 동쪽 전투에 좀 개입하고 싶은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아프리카 프릭스가 이거 치킨 먹기 위해서는 오른쪽 위에. 깔려져 있는 VSG를 좀 쳐내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네. 엔투스는 인디고 선수가 좀 혼자 살아서요. 손이방하고 있습니다. 담원 선수들 빠지는 거 좀 봤어요. 어느 쪽으로 경로를 잡을지 자, 왼쪽으로 갑니다. 자 이거 터트릴 만한 위치긴 한데 아프리카 프릭스가 한번 절묘한 리드샷으로 한번 해낼 수 있을런지요. 네. 참 들어오는 선수도 있거든요. 담원 선수들 거기다 VSG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내리막에서 내려버리고 그냥 네. 내명 위키드는 도망가는 중. 자 지금 빠져나갑니다. 자 아프리카 프릭스 운명의 시간이 온 것 같아요. 네. 담원 게이밍을 몰아내고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과연 밀어낼 수 있을지 각오는 있거든요. 오토바이 타고 갈 생각으로 보이죠. 네. 담원 선수 내리는 거 좀 확인했고
자 여기서 탱채 그렇죠 탱채 선수 그래도 수준급의 포탑 실력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인재인데 네 지금 VSG 선수들 쏘고 있고 그리핀까지 가담할 수 있거든요 그리핀이 쏙 잘 들어왔는데요 네. 아수라가 점을 찍었어요 안쪽에 저기가 약간 예, 네, 이렇게 좋게. 파여있는 예, 요 지형인데 이거 멘털이 변수가 될 수 있다거나 하나 그리핀이 어쨌든 비집고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고 다른 팀들 간의 정투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 네. 최종적으로 또 그리핀이 호성적을 거두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아프리카 프릭스는 여지껏 말씀드렸던 대로 좀 플레이가 소극적인 느낌이 있었는데 좀 외곽 쪽을 좀 적극적으로 쳐내는 그런 네. 플레이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APK 3명? 네. 자 전신주 뒤쪽에 주차하고 엎드리기 네. 최대한 중심 부근으로 가야 됩니다. 이거 운전 잘해야 돼요. 네. 전신주가 이렇게 그 몇 개 있는데 자, 명장 예. 멘탈 걸렸어요. 예. 멘탈 걸렸어요. 다시 돌아쳐 멀리 이렇게 있거든요. 되면 본대와 합류하는 게 또 네, 급선무가 됐는데 이거 좀 난감한데 민성 죽었어요 네 그리핀 민성 죽었어요 인트가 네 민성 자, 죽었어요 아프리카 픽스 운명이 한방입니다 운명이 한방 자 끌어내야 돼요 아 탱탱 놓았습니다 이쌤 전면전에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탱체 지금 아 또 무너지나요 NN 선수가 확실히 났고 스타덤 이스포츠 탈락 그래도 네. 섀도우가 한번 격렬한 저항 자 이제 남아있고 두 선수 섀도우 체력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거 지면은 미래가 없어요 자 여기서 세 명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연막으로 버텨보고 있는데요. 그리핀도 쓸리네요. 그리핀 쓸렸어요. 부여스 멘터. 양각 잡혔어요. 이게 OPG한테 먼저 맞은 게 좀 컸고요. 네. VSG한테 마무리 당했습니다. VSG는 달려들어 네. 추가킬까지 만들어냈거든요. 이거 네 명 만들어 갑니까? 담원 게이밍 소생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제 뜨거. 오, 그냥 빠졌습니다. 안 됐네요. 이거 못 버텼네요. 회복이 안 됐네요. 이제 선수가 지금 화염병이 무너지면서요. 탈락. 담원이 정리됐고 소생까지 하면서 네 명이에요. 자 VSG는 그리핀까지 무너뜨렸고요. 자 VSG도 이 아래쪽까지 가면은 한 번 더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팀을 기사회생시킬 수 있는 포인트를 먼저 먹습니다. 담원 게임보다. 네, 위키드 들어가요. 자 먼저 뿌려대는 수류탄을 피하면서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VSG에게는 좀 난이도 있는 싸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거 VSG가 좀 난감하겠는데요. 이게 담원이 그 저쪽 지역 VSG가 자리 잡은 지역 쪽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 와! 위키드 그런데 헐크 기절이에요 네. 네. 자 미키 선수가 지금 기절인 상황인데 자 아래쪽에 있던 선수들까지 OPG까지 위쪽에 있는 선수들까지 가담을 하면서요 이거 문 열어주면은 네. 헐크 선수도 한번 소생시킬 수 있나요? 헐크 좀 확킬 났어요 아 정리 좀 됐고 APK 무너졌습니다 8위로 마무리 자 인디고 혼자 남아서 할 수 있는 그리고 인디고 VR 루키블리 선수들이 좀 에어 싸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디고 선수가 정리가 됐고 OPG 7킬 VS 7킬입니다 예, 여기가 완전 허허벌판이 아니라 약간 정차가 있는 능선이라서 네. 추락기까지 기록하는 VSG 국회 VSG 할 수 있는 최선 두 명의 선수들이 해주고 있거든요 킬링 스프리도 가능하겠는데요 네 자, 순위 끌어올릴 수 있는 그 기회 잡았고 멘토 선수 위치 보세요 진짜 야 VSG가 만약 담원을 제압한다면 이거 진짜 우승 후보라고 봐도 될 것 같거든요 이번 네, 라운드 맞습니다 그리고 OPG도 오랜만에 프린스 게이밍 좀 제거하고 8킬 네 자 지금까지 경기 중에서 또 가장 좋은 모습이 이번 경기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인서클에 덤보와 실키 선수가 위치를 하고 있고 지금 인트 선수는 외곽 쪽 돌아주면서 킬 먹을 거 있나 없나 혹은 수색에 정찰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라펠 선수들이 질렀어요 자 그리고 여기 화염병 두 개만 던져도 싹 마무리되는 지역이죠. 집 뺏는 싸움이거든요. 여기. 아 근데 화염병이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네, 들어갔고요. 수류탄. 이게 좀 좁은 지역이에요. 들어갔고. 그리고 나왔어요. 나온 거 알죠. 나온 거 알죠. 블루기블리가 정리했습니다. 아 프린스 게이밍 너무 허무하게 정리당했는데요. 네. 오케이 기록하고 있는 블루기블리. VSG 두 명 남아 있고요. VSG의 선택이 좀 궁금합니다. 이거 네. 담원하고의 정면 대결을 우와! 위키드! 이거 약간 어그로 플레이 아니었나요? 야 위키드! 와! 멘탈! VSG! 킬링 킬!
자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명이 오른쪽 위쪽을 아예 정리를 해버렸어요. 예. 방금 그 차량 끈 거 약간 미끼 어그로성 플레이였던 네. 것 같거든요. 그랬던 것 같아요. 샷과 수류탄을 끊어냈거든요. 네. 시선이 끌렸거든요 그쪽에. 네. 야 VSG. 그렇고 이거 좀 잡아내면서 추가 킬까지 11킬. 3대 3대 2. 네. 저 OPG지만 여기 VR 루기블리는 셋. 이거 VSG만 OPG가 둘. 타겟팅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VR 루기블리 쪽으로 하고 있어서 이거 VSG가 우승할 가능성도 있어요. 위키드가 지금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네. 자, VSG 멘털 선수 금방 전방 근처에 정말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쪽에 한번 도킹을 시키고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네. 브엘로 기블리 세 명. 네, 이거 센터 쪽. 예, 이게 불 하나. 집에 있긴 한데 불안해 보이죠. 네. 딱 봐도 불안해 보이죠. 맞습니다. 네. 오. 커브 봤어요? 자, 도리어 방향을 바꿔주고. 위키드 차량 타고 이동 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그 경사가 오! 있는 경사가 있는 능선이라서. 네. 자 이거 킬 스틸. 위키드. 킬 스틸. 또 다시 킬 스틸. 오 한 방. 오 한 방 샷 있었습니다. 기저당하면 VSG도 더 이상 미래가 네. 없기 때문에. 네. 슛 한 방 좀 짧았고 계속 노리고 있는데 살렸어요. 오늘 제 실키 접근합니다. 계속해서 잼만 날려주고 있는 VSG예요. 너희들끼리 잘 싸우라. 네. 하지만 우리의 킬스틸 다 하겠다. 네. 자 VSG와 OPG가 싸우고 있는 거는 지금 VSG에게 호재예요. 호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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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브가 있겠네. 둘 잡았어요. 둘 위키드! 잡았어요. 위키드 지금 킬스틸 했고요. 네. VR 로기블리가 어쨌든 네. 3쿼드를 유지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3대 2 상황이라는데. 네. 위키드 저기 가면은 네. 그 전신주가 저기가 높낮이가 달라요. 네. 예, 왼쪽이 여기. 살짝 네. 이렇게 지면에 박혀 있어서. 자 고심해서 써야 됩니다 이 자리. 자 왜 지금 차량까지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VR 기블리도 짚습니다. 지금 나온 거 봤어요? VR 기블리도 람부가 이용 네, 람부가 날개, 날개. 차를 이용해서 그렇죠. 날개를 펼치고 있는 모습이죠? 네. 이거는 와 여기 차량벽이 VR 기블리가 유리하다고 보는 게 맞는데 점자기장은 누구 것이 될지 조금 궁금해지거든요. 네. 뒤쪽으로 쏠리면 VS도 할만 할 것 같아요. 네. 자 누워 있는 상황에서 한번 노리고 있는 VR로 기블리인데 수적으로는 열센 VSG. 어, 네. VSG 쪽이에요. 네. 그러면은 멘터 잡혔습니다. 멘터 선수의 위치 알았으니까 저게 수류탄에 파괴가 됩니다. 근데 그쪽까지 연막탄을 뿌려서 수류탄으로 엄폐물을 제거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려울 것 같거든요. 자 위키드 네. 돌아요. 와 이후에 위키드 자, 돌아서 대바 선수 있는 쪽으로 있는 갑니까? 위키드 돌아요. 이거 먼저 끌어내겠다. 이거 모르거든요. 이거 몰라요. 예. 이거 지금 모릅니다. 지금 당장 봤어요, 몰라요. 봤어요? 지금 당장 몰라요. 와! 위키드. 위키드 대바 입장에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펄쩍 뛸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왜 여기 있어 하면서 못 살려 이거. 어 그리고 히카리가 선발. 히카리. 히카리가 있었습니다. 예 히카리가 좋은 플레이 빛이 있었어요. 네 멘털이 그래서 이거 VR 기블리가 유리해졌어요. 이거 위키드가 약간 약간 욕심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네. 기절만 시키고 본인이 한 번 더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빠지는 네. 게 나았어요.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VR 기블리 10킬 치킨 가져갑니다. 이번 경기 20점 기록하고 있는 VR 기블리예요. 와 이거 3대2 상황에서 한 명 중에 흔들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상황을 히카리 선수가 잘 이겨내고 치킨을 가져왔습니다. 그렇습니다. VR 기블리도 한 방이 있는 팀이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자, 경기 운요 후반부에 뭐 뒤통수를 맞으면서 좀 움찔하는 그런 장면도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3대3 교전에서 상대를 찍어 누르는 등 훌륭한 전투력을 보여주면서 결국 치킨을 가져가는 VR 기블리죠. 네. 히카리 선수는 5킬이고 대바 선수가 3킬, 람부 선수의 2킬을 기록해주면서 이번 경기에서 치킨이에요. 그렇습니다. VR 기블리가 정말 대담하고도 계속해서 도전적인 모습으로 이번 매치 치킨을 가져갔다면 VSG는 계속해서 외곽에서 전투를 계속 네. 끌고 가면서 효율의 극한까지 그렇죠. 갔던 매치가 아닌가 싶어요. 위키드 선수가 7킬, 멘털 선수가 4킬. 몇 팀이랑 싸웠죠? 월드 네. 클래스 그리고 뭐 아프리카 프릭스 다몬 게이밍 예 그 계속 싸우면서 킬 포인트를 뽑아냈거든요. 네. 계속 효율적인 전투만 이끌어가고 있어요 VSG. 그렇죠. 그래서 VSG가 12킬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2위 와. 차지하면서 6점에서 18점까지 기록하게 됐고요. OPG도 이번 경기에서 좀 힘을 내봤습니다만 아쉽게도 좀 3위. 그렇습니다. 예, 3대 3대 이 상황에서 먼저 아웃됐어요. VR 로기블리의 또 방어력이 굉장히 네. 또 단단했고 그걸 뚫기에는 무리가 있었지만 그 전까지 예, 킬 포인트를 많이 뽑아놔서 OPG에게도 이거 상승세 네. 기세를 바꿀 수 있는 아주 좋은 매치였다고 생각이 돼요. 라파엘도 5킬 기록했고 담원도 5킬로 이번 경기에서 마무리 지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아래 프린스 게이밍이 있는데 0킬. 아 너무 아쉬울 것 같고 그리고 7위에
엔투스가 랭크가 됐네요. 네. 엔투스는 그래도 3킬을 가져갔습니다. 네. 합치면 4점을 가져갔네요. 근데 좀 APK가 네. 이번 경기에서는요 단 1킬도 하지 못했어요. 순위 점수를 1점 먹었습니다. 순위 점수 그래서 1점밖에 못 가져갔습니다. 이제는 이제 그 킬 포인트로 계속해서 점수를 쌓아왔던 APK 프린스기 때문에 이 순위 점수를 먹었다는 것에 의의를 좀 두고 이제 1점에 1점의 의미를 또 강팀 그리핀을 만났다 보니까 약간 좀 어려운 경기 형국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남은 경기가 좀 더 있고 네. 이번 경기 에란겔이 좀 마무리가 됐고 다음 매체도 또 다시 한번 또 활약을 하게 된다면은 네 그렇죠. 그래도 이제 이 점수 못 따내는 거 마지막에 따내면은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오늘 전투력에서 그렇게 나쁜 모습은 없었어요. 미라바베 두 개의 매치만 보더라도 APK 프린스 다운 경기력이 이제는 한번 터져줄 때가 되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많은 분들께서는 좀 뭔가 좀 하나하나가 다 완벽하게 바라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또 이게 이렇게 좀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여러 가지 규정이 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네. 진행된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자 이제 그래서 자 이번 매치 결과가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순위권 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경기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VR 루기블리가 20점 가져왔고 VSC가 18점, 네. OPG 스포츠가 14점, 라파엘이 9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머니 8점, 라베가가 6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핀이 이번 매치 때 좀 동선을 잘 찌르고 들어오긴 했는데 워낙 많은 팀들이 그리핀이다! 네. 달려가자! 그리핀 네. 떨궈야 돼! 하다 보니까 좀 견디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저 절묘하게 찌르고 들어오는 거 보고 호선적을 내지 않을까 했었는데 약간 양각 삼각 막 이렇게 계속 두들겨 맞는 네.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그렇죠. 아프리카 프릭스가 다시 한번 교전에서 좀 무너지면서요. 네. 이번 경기 11위 랭크가 됐고요. 그리고 APK 프린스가 1점으로 15위, 아키서틴이 0점으로 16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핀도 이번 경기 점수를 많이 얻지 못했습니다. 1점이에요. 네. 자 이렇게 순위 살펴봤고 자 토탈입니다. 오늘 데이 오젠투스가 35점, VSG가 33점, VR 루기블리가 33점. 노치킨 노치킨인데 33점으로 2위 VSG. 네. 자 킬 점수를 끌어올리면서 지금 상위권 싸움이 좀 치열한데 그리핀이 26점이고요. OPG 스포츠가 21점으로 5위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월클이 18점, 라펠 17점, 마이네미지가 14점이에요. 라베가 선수는 13점이고요. 그렇습니다. 프린스 게이밍도 순위 점수 제외하고는 킬 포인트가 전혀 없는 게 또 15위에 기록된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키서틴은 킬 포인트는 3점인데 순위 포인트가 없는 네. 16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키서틴. VSG가 치킨은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뭐 2위권은 좀 많이 해가지고요. 예, 오늘 경기에서 보여줘가지고 33점으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개의 매치가 남아있거든요. 네. 에란게 두 경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많이 올리는 30점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죠. 그렇죠. 네. 아직까지 뭐 정상을 유지하고 있는 팀들이 막 50점, 60점을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오늘 대기록 역전이 가능한 점수대는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네 번째 매치로 돌아오겠습니다.